시프트 플러스와 함께 돌아온 무대리. 나 친구 언니네 거기 집값이 주변 시세의 50%밖에 안 된대? 그게 말이 돼요? 말이 돼! 시프트 플러스에선 말이 돼! 소득이 낮으면 힘들지 않아요? 소득까지 고려해서 맞춰준다는데? 요즘 세상에 그게 돼요? 그게 돼! 어이.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. 시프트 플러스에서 다 되는구나. 서울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 플러스. 싱글도 돼? 서울에선 다 돼.